네, 안녕하세요. 조언가 여러분, 규디입니다. 네, 현재 크루세이더 킹즈 3에서 사기라고 불리는 무장병 메타가 있죠. 바로 궁수 메타인데요. 사실 저는 이번 패치에서 이게 너프될 줄 알았는데, 너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투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위해서 이 궁수 메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장병이라는 거는 크루세이더 킹즈 2의 상비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무장병을 잘 꾸며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거창하게 궁수 메타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특별한 조합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되게 간단해요. 먼저 이제 투석기 같은 종류를 하나 뽑아주시고, 나머지를 이 궁수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궁수로 쭉 채워주시면 되고, 이걸 쭉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메타는 여러 가지 조합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병종을 뽑아서 그걸 이제 건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메타기 때문에 궁수만 쭉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왜 궁수를 뽑을까요? 무장비 연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뭐 여기에는 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궁기병도 상당히 좋고, 뭐 카타프락토이도 좋고, 코끼리도 좋습니다. 하지만 궁수만의 이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궁수는 가격이 상당히 싸요. 공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다른 병종에 비해서 이 공격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싸게 뽑아서 범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수를 상당히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자, 무장병은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궁수 메타는 또이 병종에다가 여러 가지 버프를 줘야 됩니다. 자, 궁수 버프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공장용 건물이 있어요. 공장용 건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버프를 줄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 사격장을 건설하시면 됩니다. 사격장을 건설하면은 궁병 공격력이 15%가 올라가죠. 다른 병종 보시면 10% 정도가 최선인데, 궁병은 무려 15%나 올려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장령 건물에는 군사 야영지를 지어주셔가지고 궁병 공격력을 2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전투 인생을 찍으셨다면 이 유격전까지 찍어주시면 궁병 공격력이 플러스 30%가 되거든요. 그러면 좀더 사기적인 궁병 공격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00년대쯤 돼가면 여러분 구성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공성할 수 있는 투석기, 트리부셋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궁수의 업그레이드인 쇠뇌병 세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 정도 규모의 무장비 연대가 완성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쇠뇌병의 공격력도 이 정도까지 뻥튀기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